네, 지금 여기 이제 방에 열기가 굉장히 후끈해졌는데,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방 안에 열기가 굉장히 후끈후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네, 이제 슬슬 몇분 받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뭐, 어디 사는 누구시죠? 말레이시아 사는 로이스라고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팬. 근데 굉장히 근데 잠깐만.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네네네네.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You're 약간 어디서 배우셨어요? 와이파이가 한국말. 아, 그냥 혼자 와이파이가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배우셨어요? 혼자 배웠어요? 혼자 배웠어요. 네네. 어떤 걸로? 뭐 영상 통해서? 드라마 드라마 You see 유튜브에 드라마? 예. 케이팝 때문에 K-pop으로? 약간 예. 09년 네네네 09년부터 와, 근데 진짜 케이팝 듣고 잘하신다.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아니에요. 한국분 같으세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와, 정말 아, 진짜요?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나중에 진짜 그거는 진짜 굉장한 그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희 노래를 즐겨 들으시나요? 네, 유카님 그 안타까워랑 키드와이님 그 옆에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맨날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다, 한국말. 아니에요. 전 이번 옛날에 클럽하우스에서 본것 같아. 아닌가? 네, 그 밤에 파테코님이랑 같이. 진짜로? 이분 네임드시구나. 한국말을 되게 잘하셔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지금 그러면은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이신 거죠? 네네네. 네, 한국에는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와, 근데 가고 진짜로, 싶은데, 네. 굉장히, 실력이 수준급이시다. 나중에, 뭐, 이런 진짜 뭐, 강사, 한국에서 일해도 네, 될 정도? 진짜. 아니면 뭐, 아, 진짜요? 한국어 강사라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진짜 추천드릴 정도로,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 혹시 뭐, 저희가 뭐, 도움 안 되겠지만, 뭐, 혹시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약간 고민하는 게 뭐다. 제가 지금 20살인데 아직 모태 솔로라서 친구들이 다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도 모태솔로 이런 개념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있죠. 막 약간 놀리고 그래요? 놀리는 까지는 아니라 그냥 다 친구들이 다아얘 얘는 약간 남자친구 있는데 너왜 없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좀 그치, 그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유카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이제. 가요? 그래서 5년만 더 참으라 뭐 이런 쪽이신 건가요? 네. 한국에 오시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카족에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5년 뒤면 이제 마법을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즐기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그런 것을, 모티솔로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습할 필요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긴다. 거기서, 근데 25살까지도 모태 솔로면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그러면은, 또 진화하죠? 네, 그, 진화하지. 대마법사. 자크매직. 자크매직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마법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백마법과 자크매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터넷 바뀌었네. 네, 좋습니다. 지금 위에 갑자기 카운트가 떠가지고 지금 20초가 남았다고 뜨는데, 혹시나 꺼질 수 아, 있으니까 네네네.